누구 집 잔치하나? 어? 잔치하냐고. 거대한 거 봐, 거대한 거. 닭이 얼마? 한 마리야? 응. 이젠 내가 봤을 때 얘는 한 마리는 안 되겠는데. 두 마리는 넣어야겠는데. 두 마리까지. 여기에는 엄마 다른 거 대용량으로 또 뭐 하면 좋을 것 같아. 콩불. 콩불. 콩불을 여기 이렇게 큰 데 놨다고? 안 튀고 좋지. 그래. 와, 뭐 간장이야? 그래. 굴소스가 다 됐네. 응. 이번에 왜 가래소스는 안 하고? 아, 그것도 귀찮아. 오늘 아침에 난 목이 깔깔. 꿀도 넣어? 아, 설탕 대신 넣지. 사이렌을 먹고 한숨 자라. 저거 잘라 써야겠다 이제. 이렇게 하면 그냥 저거 있잖아, 저거 아빠 저거 탕수육 냈잖아. 저거 잘했어요. 바깥에 설비 하나 놔둬. 맛있다. 됐어요? 응. 아유, 뭐 제 체기에 다 크게 하는 뭐 약을 먹었나? 그렇지? 난 모르지. 여기서 봐서 모른다. 진짜 재밌더라. 하나 들어봐라. 뭐 들어봐? 닭다리나 이런 거 하나 들어봐. 존나 유튜버네. 목을 조신다. 목을 조신다. 목. 맛있다. 아, 오랜만에 공을 던지니까 3점은 진짜 거의 일단 비거리가 안 나오고 미들슛도 생각보다 안 나오고 운동을 좀 꾸준히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맞지? 도착! 지현아, 이거 두 개 시켰으면 많았을 것 같지? 그래. 아마 애가 맨날 머리 똥내고 왜 이러나. 어? 방 소감 한번 얘기해줘. 아이씨 다 똥이가. 그래 조심히 가시오. 그래 빠이 빠이. 대충 정리를 끝냈습니다. 아이, 방을 알아봤는데 다 별로야 별로야. 아유, 좀 맞춰서 하죠. 아니 그게 거리가 안 닿았다니까 있어가지고. 이게 존나 못하네. 그냥 뭐. 레전드 제라드의 예언, 리버풀 레알의 2대0으로 승리. 지금 서울림 씨. 진짜. 아, 피곤해. 미술학원 갑니다. 이사 준비를 많이 해놨고, 오늘도 짐을 한 번 정도 더 옮길 생각이고,
밸런스 보드도 있는데 이것도 갖다 놓을 생각이고. 아주 피곤해. 콜콜콜. 신겸 점심은 오징어 덮밥. 오징어 대패 삼겹살 덮밥.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전에 BTS 그림을 그린 게 있는데 이거 파일이 분명히 백업을 해뒀는 것 같은데 사라져가지고 이거 D드라이브나 이런 데 찾아보고 없으면 남아 없는 것 같아요. 이건 파일도 없네. 정리랑 있으면 사람이 약간 눈이 돌아가가지고 뭔가 이 속에 있는 화를 끄집어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. 혹시 신발도 실내화 따로 들고 와야 되나? 아니면 항상 이거 사용하고 가나? 테니스도 종종 치고. 와, 이 오래된 흘렸다. 아이씨, 안 흘리게 잘 깔아니까. 체리를 좀 먹고 밥을 할 겁니다. 아, 지글 지글. You know. 안녕하세요. 브리블 브리블. 음성 가이드로. 두두두. 운동을 하러 왔습니다. 아, 힘들었어. 닭가슴살과 비빔밥. 그리고 이거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김치찌개입니다. 억시로도 입고 덥네. 뭔 소리다냐?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일렉을 치는 건지 노래를 듣는 건지 살기가 점점 이상해지는구만. 미술을 가고 있습니다. 미술을. 비행기를 예매 중입니다. 베트남으로 놀러 가거든요. 뿌이. 아, 슬 배고프다. 지금은 편집 중입니다. 1시 16분입니다. 썸네일 사진만 골라두고 잠을 자려고 합니다. 오징어랑 삼겹살 불고기에 비빔밥 재료들을 다 넣고 비벼 먹을 겁니다. 두꺼비다. 와, 엄청 큰데? 주먹만한데? 간다. 요거만 챙기면 됩니다. 아직 정리 중이지만 이사를 짐을 거의 다 옮겼습니다. 이게 여기가 정리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. 옷다 접고 막
다 해야 돼가지고 아무튼 이사를 다 했습니다.